안녕하세요. 로얄마스터 강정옥입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에요. 아메이 2년 반을 했었고요. 부부랑 같이, 우리 부부가 전업으로 했었고, 하이리빙이라는 회사를 제가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보험을 6년 정도 하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이제 애터미 11년 차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다들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난 그런 거 못한다,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전달을 하는 게그 방법이 뭘까를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아직도 저는 기초사업 설명이 아마 제 기초사업 설명이 가장 심플하고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아, 요런 거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건줄 몰랐는데, 이런 거라면 요것만 해도 되는 일이라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아마 초기에 리크루팅이 쉽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은 제가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쉽게 전달을 해서 저 경험 있는 저 말고 아무 경험이 없는 길 가는 사람이라도 제가 데리고 와서 소개를 받고 해볼 수 있는 그게 된다라고 하면 나 이거 한번더 해봐야 되겠다. 그 기준으로 찾았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냥 강의. 지금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도 와 있고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저에게 애터미는요,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선물이에요.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저는 제 인생 시나리오의 마지막 부분이 완성이 됐거든요. 10년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10년 정도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성공도 했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돌아와도 될 뻔했는데 이 일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업으로 일을 딱 시작한 3개월 때부터 부산을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10년째 부산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중에 저는 월화수 3일을 부산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요일날 원데이 끝나고 금토를 또 가기도 하고, 이 시간을 제가 10년을 넘게 보내왔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에 할수 있는 일이 뭘 해야 될까?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점점 나아지지 않고, 저희 친정 아버지랑 시어머니 한분 계셨는데 두 분이 제가 로얄 클럽에 입성하는 그 해에 같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3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성공을 했지만 해드릴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이 가족들이 상황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겠구나. 그러면 빨리 성공해서 빨리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에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구정 지나고 이제 부산을 또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 이제 뭔가 또 큰 직급 계획도 세우고 이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을 부산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부산대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뭐뭐손쓸 수가 없대요. 폐에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고 이제 폐에 물이 차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뇨제로 이제 물을 빼고 나면은 콩팥에 또 무리가 가고, 그냥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에서 내려가 볼 수도 없고.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서울에 있는 이제 동생이랑 엄마를 서울로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장 혈관 쪽으로 명의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명의분이 계셔가지고 연결이 돼서 서울로 제가 이제 모셨죠. 모셔가지고 제가 엄마 간병했어요. 작년에 4월, 5월, 6월까지. 성공한 딸이 간병을 하니까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 의술이 같지가 않고요, 그 병원이라고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항상 우리 이해정 총단장님 얘기하시거든요. 좋은 병원에, 큰 병원으로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대 병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서울로 모셨더니 한 2개월 정도 입원하셨는데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되셔서 이제 서울에 우리 동생, 넷째 동생이랑 저랑 이제 같이 모시면서 서울에 계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한시름 놓고 나니까 제가 10년 동안 우리 가정을 막 팽개치고 부산으로만 미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저희 남편이 이제 당뇨가 좀 있으셨는데 관리가 전혀 안된 거죠. 근데 갑자기 또막 이게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119 타고 갔더니
심장 예, 쪽에 이제 스텐트를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또 이제 스텐트를 박고 또 병원에 한달 넘게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제가 또 간병을 했죠. 역시나 성공한 와이프가 아주 편안하게 간병을 해주니까요. 뭐 굉장히 좋아졌어요. 엊그저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턱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래서 작년 1년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쩌면 코로나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상태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그게 애터미예요. 여러분은 애터미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내가 200만 원 벌려고? 500만 원 벌려고? 저는 처음에 시작은요, 돈이었어요. 제 인생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돈이 뭐 눈이 달렸는지 귀가 달렸는지 저에게 잘안 오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뭐 비빌 언덕도 없고, 제가 열심히 그냥 일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남편을 처음에 결혼할 때,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남편을 제가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부자가 될것 같아서. 근데 사업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아메이를 만나가지고 비전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무자본으로 할수 있죠? 누구나 할수 있죠. 뭐 경험이나 능력이나 인맥이나 학력이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 네트워크에 막상 들어와서 해보니까 저에게 안 맞는 옷이더라고요. 제품이 생필품인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제 지인들이 한 번은 써주는데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이론은 너무나 좋죠. 멋지죠. 진짜 평생을 내가 수고한 그 시스템 소득을 가지고 상속까지 시켜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진짜 환상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해보니까 너무나 큰 걸림돌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수입품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 세 번째는 마케팅 플랜에서 돈이 되는 게 1,000만 원 그룹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돈이 안 돼서 포기를 했는데, 그때 같이 했던 이덕우 총단장님이 H사, 우리 한국계 하이리빙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들어보니까 이세 개가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산품이다가,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또세 번째 마케팅 플랜도 아메이를 절반으로 딱 잘라 놓으니까 이거는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짜 열심히 해봤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요. 제가 노력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상황이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멈추는 것 같았는데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원래 우리의 자산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왜 이게 법으로까지 정해서 상속을 시켜주라고 했냐면요. 이 멤버십을 내가 만든 내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멤버십이 늘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네트워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오토 판매사 물론 좋습니다가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해도 결국은 내 멤버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있어야지 내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매출을 일으키려면은 그 물건을 쓰는 소비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네트워크에서 멈춘다라는 느낌? 어쩌면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만나서 조직이 성장하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그룹은 이제 멈춘다라는 느낌? 그 느낌 뒤에는 뭐냐면 멤버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모든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H사에서 멤버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길래 매출하고는 바로 직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세미나에 참석하는 인원이 주니까 이게 뭐지? 왜 자꾸 멤버가 줄고 그 사람들이 왜안 오냐고 연락을 했을 때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더 속상한 거는 그 연락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요. 매출이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사업을 하다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아니면은 본업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물건은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결국은. 제가 지금 똑같은 제가 10년 전에 했던 다른 네트워크나 그거하고 애터미하고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도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자리가 있는 거고, 그 다른 회사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힘들게 하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멤버십이 자꾸 줄어드는 그게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능력이 여기까지라고. 현실 파악을 제가 주제를 파악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또 되는 사람들은 돼요. 모든 네트워크에서 성공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봤을 때 제 조직이 줄어드는 거는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네트워크는 여기까지구나. 그만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저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간 게 바로 보험이었거든요. 함께하는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 함께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파트너들이 돈 벌게 해주겠다고 같이 와서 열심히 뛰다가 돈이 안 돼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정말 미안해요. 양심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아 이제 그만하자.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그만두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을 제가 혼자 하는 일이라서 했잖아요. 진짜 보험이 재미있었어요. 잘 됐어요. 진짜 가입 설계서 그것만 들고 나가면은 한 가정에 있는 보험 다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 보험 닥터? 이래서 이제 그 분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예 법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만요. 제가 일할 때도 그때 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한 가정에 가면은 전체 증권을 회수해와서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려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리모델링 해주는 이제 그런 보험으로 재밌게 일하다 보니까 수당도 월급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제 일의 마지막 일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애터미가 이제 저에게 또 한 6년 정도 했을 때 다가왔죠. 우리 이해정 총단장님이 계속 이제 저랑 같이 보험을 하다가 오빠 따라서 애터미를 하러 가신 그날부터 이제 계속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데 진짜 마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 제가 네트워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김현숙 임페리얼님하고 아마 하게 됐을 거예요. 이거 렉서스나 시너지나 뭐 유사나 그 임페리얼님이 하셨던 그 네트워크를 제가 하러 갔을 때는 그분하고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이해정 총단장님이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등록만 해달래요. 아무 조건 없다고. 그래서 할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정보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주고 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눈도 깜빡 안 했어요. 제가 또 보험을 하고 있는 그 보험에 수석 매니저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매달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만큼 또 결과가 나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사건이 이제 뭐였냐면 지금 우리 크라운 마스터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 이제 제가 리크루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일을 잘해요. 보험도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되고 수술을 바로 하고 이제 회복 6개월 동안 요양을 하고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와서 이제 보험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체력이 안 받쳐주는 거죠. 그때 이제 주위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권하잖아요. 우리가 암 환자에게. 그때 이제 해모임을 저도 먹어보지 않은 관심도 없었던 해모임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정 총단장님이 계속 권하시길래 제가 이제 이 제품을 한 박스에 사주려고 어차피 이제 이 친구가 일을 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검증이 안 돼서 못 먹겠대요. 그때 이제 뉴스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박명 단장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뉴스를 이제 보게 됐는데 보면서 이제 이 제품이 해모임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를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처음으로. 원자력연구원 한국콜마. 저도 이제 원자력연구원은 국책기관인 거고 한국콜마는 제가 했던 H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콜마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있는 편이었어요. 콜마 제품이라면은 인정을 했고 설비나 그런 뭐 어떤 기술이나 원료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견학을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럼 콜마하고 원자력 연구원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제게 의문이었던 건 뭐냐면, 왜 이렇게 가격이 싸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도 나중에 H사처럼 가격 올리겠네, 100%. 처음에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지나다 보면 가격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아니, 세상에 모든 물가가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안 오르는 거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분명히 나중에 오르겠네 이러면서 제가 또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사명감이 생긴 게 뭐냐면, 아유, 저 언니하고 내가 또 아는 지인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불끈 생기면서 세미나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가격이 싸서. 처음으로 갔던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속리산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됐나요? 그 정도 이제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 회장님을 만난 게제 일생 일대의 어떤 그런 터닝포인트가 됐던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에 터미가 새로 쓴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장사꾼들이 뭐 손해보고 판다고 얘기하죠. 이거 원가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파는 거다 거짓말이라잖아요. 그리고 또 수입에 어떻게 상한선이 있어요? 네트워크는 수입에 상한선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네트워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는 날 가장 수당이 적은 수당을 받고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그 원칙적인 네트워크에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이요. 시스템을 내가 돌리겠대요. 말도 안 되죠. 다 그룹그룹 비즈니스를 하는데 회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돌려주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 저분 되게 이상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하루에, 저녁 12시까지 하는 그 세미나 중에서 뭔가 막 이게 막이 머리가 흔들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회장님이 목청껏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를 봤더니요. 이분이 경험찬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장님이 제조업을 해보셨대요. 그리고 또전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세일즈도 해보셨대요. 그리고 또 호주에서 세일즈하고 다니시다가 호주에서 네트워크를 만나서 네트워크도 해보셨대요. 책을 200권을 읽고.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를 해서 최고 직급까지 가보셨대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시장이 너무나 이게 그 편견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보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게 낫겠다. 네트워크하고 제휴를 해서. 그리고 또 인터넷 쇼핑몰도 창업을 하셨대요. 근데 또 쫄딱 망하셨대요. 건강까지 잃으셔서 6개월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대. 그분이 다시 이제 재기를 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애텀인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경영 목표, 창업 이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년에 가도 망하지 않을. 그리고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필품을 취급을 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그다음에 상한선을 두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내가 돌리고. 이 모든 얘기가 회장님이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급해지면 나쁜 짓도 할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나는 이렇게 망해보기까지 한 모든 그 경험이 있는 내가 100년이 가야지 나도 살고 함께 애터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살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런 애터미를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그 진정성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진정성이 저희가 느껴진 거예요, 저한테. 저 말대로라면 정말 되겠구나. 저 말대로만 되면 좋은데 사람들이 중간에 다 변질을 하니까 제가, 믿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날 저녁에 배를 깔고 썼던 인생 시나리오가 제1이 됐던 거예요. 제1이. 그래, 애터미라는 회사 좋아. 뭐 아메이도 좋아. 뉴스킨도 좋아. 모든 회사들이 좋아요. 근데 과연 내 성공하고 그 좋은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 물건은 뭐 써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였는데 결정적으로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이제 현실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싶었는데 예전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막 꿈꿨던 그거를 다 접어서 그냥 뭐 이렇게 장롱 속에 넣어놨거든요. 어떻게 내가 수영장 딸린 저택에 사냐고 뚜껑 열리는 차를 내가 어떻게 사냐고 타냐고 보험을 하면서 제가 주제 파악을 하고 그냥 열심히 살자. 그래서 열심히 보험해가지고 우리 부부 노후 준비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할수 있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겠다. 딱 그랬는데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장롱 속에 처박아 놨던 제 옛날의 그 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라 그러니까 가슴이 이제 또 이제 벌렁거리기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진정시키느라고 워워 그랬다니까요. 안 돼, 안 돼. 네가 아직 잠깐 듣고 그렇게 또 귀가 또 이게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배를 깔고 인생 시나리오가 여러분 애터미에만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성공의 8단계 에이코와 다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마다 모두 다 있어요. 근데 이 인생 시나리오는 애터미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의 누구의 인생이에요? 강정옥 인생을 시나리오의 수레바퀴를 그려보면서 재미로 그렸는데 저는 크기는 작아도 뭔가 삶에 제 삶에 그렇게 부족한 게 없었고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열심히 사니까 앞으로 점점 조금은 나아질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제 인생 수레바퀴를 그려보니까 동그랗지가 않은 거죠. 별 모양이 나오는 거죠. 찌글찌글하고. 왜냐면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드려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집을 사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애터미 하기 전에 그런 생각 하셨어요? 생각은 있죠. 아이들에게 집안까지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의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짐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후 문제에다가 제가 막 집중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 제대로 막 훌륭하게 뒷바라지 해줄 수도 없는데 그 아이들에게 나중에 짐까지 돼서.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친정엄마, 뭐 노후 준비되신 분한 분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노후는 내가 책임을 질게. 이러면서 제가 막 기를 쓰고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그려보니까 회장님의 기준으로 그려보니까 이게 막별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보험으로, 내가 하고 있는 보험으로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놓고 제가 이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보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노동의 수입이잖아요. 저도 한 달에 뭐 천만 원씩 받는 날이 1년에 몇 번은 있었어요. 평균 한 7, 800 정도? 수입은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입이었고 또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도 나오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걱정이 뭐였냐면 다음 달에는 또 그다음 달에는 어디 가서 영업을 하나. 근데 그 달이 닥치면 또 어디 가서 영업을 해서 또어이 결과를 만들어 와요. 근데 3년 후, 5년 후딱 제가 보험을 10년만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너무 나이 들어서 막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보험하러 다닌다 그러고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모든 게 제가 설계한 대로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죠. 그달 많이 들어오면 다음 달에 또 수입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겨우 노후 준비, 연금 좀 준비. 제가 내는 보험료가 한 4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거의 한 280만 원 정도가 연금이었어요. 노후 준비하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10년을 채워서, 10년을 내가 거치를 해놓고 나서 70세부터 우리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요. 280만 원씩을 내도, 100만 원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조금 나오고, 또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한 150, 한또뭐 어디 소일이 있으면은 간단 이렇게 하면 2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10년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그날 강의를 들으면서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3년을 하면 1000만 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럼 제가 이제 보험을 10년을 더, 아, 3년을 더할 계획이었어요. 6년 반이 됐으니까. 근데 보험의 3년 반 후에 제 상황하고, 애터미를 만약에 내가 지금 선택을 해서 3년 반, 3년이 됐을 때 1,0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를 해봤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메이도 열심히 하면은요, 뭐 10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막될수 있고, 뭐 수석, 더블 다될수 있대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H사 하이리빙에서도 뭐 자이언트, 뭐 오너가 될수 있대요. 사업 설명을 왔는데, 뭐이그 회사에 대한 비전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인생 신화를 그려보면서 뭔가 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제 한번 듣고 막뭐 얼마나 그렇게 크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회사 조금 다른 거는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와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건이 좋고 싸다니까. 저에게는 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바꿨으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서 한 3년 정도 후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면 그때 이제 보험 끝내놓고 애터미로 전환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해모임이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미영 단장님에게 이제 해모임을 영상을 보여줘가면서 이제 소개를 했고, 제 아는 주위 분들에게 그때는 칫솔도 없었고요. 치약하고 뭐 이렇게 화장품 기초 6종 세트하고 이브닝하고 뭐 샴푸 린스 종류 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살수 있는 거, 쓸수 있는 거는요, 치약 한 100개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샴푸, 린스 이런 거좀 4개씩 사니까요. 너무 싼 거예요. 만 원씩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선크림, 비비크림 이것도요, 4개씩을 사니까 세상에 7,650원인 거예요. 제가 했던 H사에서 그때까지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비비 선크림은. 기초 화장품은 제가 미국에서 수입한 박피 화장품을 쓰고 있었어요. 저 피부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제 피부 이거 처음이라니까, 제 평생에. 기미가 새카매가지고요. 그거를 가리느라고, 오리리 카본 마크라는 거 혹시 아시나 몰라요? 분장할 때 쓰는 거, 파운데이션. 연예인들 옛날에 분장할 때 쓰는. 그거를 바르니까 피부가 전체적으로 이 이쁜 얼굴에 칙칙한 그런 두꺼운 화장. 그러고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수입한 박피 화장품이 엄청 비싸요. 그걸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한 박스에 76,500원짜리를 어떻게 써요? 그래서 제가 비비크림, 선크림, 그다음에 뭐 샴푸, 린스 이런 것들만 기본적인 거그한뭐한 100만 원 넘게 산것 같아요.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도 주고 팔기도 하고. 파니까요 기름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똑같은 콜마 제품인데요. 기능도 똑같아요. 용량도 똑같아요. 제조회사 똑같죠? 판매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48,000원짜리가 애터미에서 7,650원이냐고. 35,000원 하던 선크림이 어떻게 7,650원이냐고요. 그러면서 다니니까, 어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부업으로 하기에 딱 좋은. 자발적인 재구매라는 거를 제가 애터미하고 처음 확인했다니까요. 선크림 좀 하나 더살수 있네요. 비비크림을 하나 더 주문할 수 있네요. 아니면은 어디 가서 사는 거냐고 알려달래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딸이 와서 한 번만 써보더니 엄마만 좋은 거 쓴다고 딸이 가져가서 비비크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다단계라고. 그랬더니 고객들의 반응이요. 다단계든 10단계든 무슨 상관이 있네요. 물건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물건을 쓸래 그랬더니 쓰겠대요. 그래서 처음에 회원가입을 우리 가족들 외에는 안 시키고, 그때 재구매를 통해서 가입시킨 사람이 한 20, 30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우리 박미영 단장님하고 강덕진 제 동생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 둘을 가지고 제가 지금 글로벌까지 연결된 제 좌우 파트너 두명 가지고 연봉 2억이 되는 로얄 리더스 클럽까지 왔다니까요. 애터미처럼 이렇게 쉽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그런 네트워크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애터미가 저는 진품이라고, 명품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짝퉁들을 제가 거쳐온 거예요. 보니까. 다 상속을 얘기해 주거든요. 상속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회사가 살아있어야 무슨 상속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네트워크에서 소비자가 받쳐주지 않은 네트워크는요, 필요가 없어요. 회사 매출의 35%를 받는데, 회사 매출이 크지가 않는데, 또 그중에서 누군가가 한두 명이 그냥 먼저 시작했다라는 이유로 큰 돈을 받아 가버리면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아갈 어떤 그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이미 검증이 끝났죠.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하고 3년 만에 1,000만 원을 목표로 잡고 뛰었는데 3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로얄 리더스 클럽까지 연봉 2억까지 오는데 4년 반. 그렇게 빨리 처음에는 같이 왔던 게 진짜 어떤 그런 집단 지성이죠. 미쳐서 같이 뛰었던 그 초보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앞에서 우리 스폰서들이 하나, 둘, 그러면 셋, 넷 이러고 따라오는 병아리들을 데리고 지금 제 산하만 해도 리더스 클럽이 지금 거의 한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네트워크를 해봤거나 세일즈를 아주 잘했거나 무슨 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대실적이 되는 거를 초기에 후원을 하면서 아, 애터미가 진짜 된다라는 그 확신을 대실적을 키우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실적을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속도는 조금 지금 나지는 않지만 애터미가 된다라는 그 확신에는 10년 동안 변함없이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어떤 도구는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애터미의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애터미는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여러분들의 why가 분명하다면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만 분명하다면 그 나머지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만 찾으면 되니까. 왜 흔들리냐면요. 내가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스폰서의 말에 기분이 나쁘고 약속 안 지키는 파트너 때문에 내가 그냥 기분이 상해서 일을 안 해버리고 모든 게 누구 때문에 막 핑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리더스든 로얄 리더스든 크라운이든 제가 모르는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충분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절대로 그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why, 내가 애터미를 왜 선택을 했는지. 선택을 해서 내 꿈이, 내가 원하는 꿈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게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단계잖아요. 이게 분명해지면은 결단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저도 3년에 1,000만 원이라고는 거기에 처음에 딱 꽂혔기 때문에 부산 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아이가 어린 것도 문제가 안 됐고. 우리 식구들이 무슨 우리 남편의 당뇨도 문제가 안 됐었고 우리 아이들의 뭐 학교 무슨 문제 아무것도 저한테는 걸림돌이 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 그거를 디딤돌로 삼고서 제가 부산을 갔던 그 결과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결국은 애터미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는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요, 애터미를 시작하신 분이면요, 무조건 직급을 저는 놓고 그 꿈을 직급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제 위에 스폰서님이 두 분이 똑같은 임페리얼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작년에 강의 중에 이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주셔서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작년 연봉이 17억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임페리얼이신데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님은 한 9억 5천 정도 되셨다나요? 작년에 그랬대요. 근데 그 두 분이 똑같은 임페리얼이시고 상한선은 똑같이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의 연봉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직급수당에서 이게 연봉이 그렇게 차이가 난 거죠. 근데 그두 분이 똑같이 받아가는 그 후원수당은요, 우리 일당 요즘에 한 4,30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상한선에서 우리가 5,000 대 5,000이 맞았을 때한 130만 원 정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돈을 우리가 연봉으로 상한선에서 똑같이 받으시니까 한 4억 정도밖에 안될 거잖아요. 후원수당으로 받는 연봉은. 그럼 나머지 17억 중에서 4억을 빼고 난 13억은 직급수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이 4억을 빼고 난한 5억 5천 정도가 직급수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유지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이라는 거죠. 결국에 답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디에서요? 큰 직급을 가서 상한선을 도달했을 때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직급을 도전하는 거는 세일즈 마스터요. 많은 분들이 저는 꿈이 오토 판매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얘기 못하게 해요. 오토 판매사라는 직급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터미의 직급 딱 7개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14개를 만들어요.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 아니, 팀장, 팀장, 샤론, 오토 샤론. 그게 만약에 필요했으면 회장님이 14개로 만들어 놓으셨겠죠. 딱 7개밖에 없어요. 그럼 처음에 시작부터 저희는 도전을 해서 판매사를 처음에 도전하는 거는요. 요즘에는 제가 처음 만나서도 제가 도전을 얘기를 해요. 세일즈 마스터를. 왜냐하면 보험을 하려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시험을 봐야 돼. 그죠? 내가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전문직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는 게 세일즈 마스터예요. 근데 알고 가고 모르고 가고 상관없다니까요.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 직급은 저는 지금 크라운을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로얄까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죠. 세일즈 마스터를 요즘에 우리가 애터미 이제 뭐 옥외 광고도 있죠. 그다음에 TV 광고도 나오고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애터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쇼도 플랜을 하면서 애터미에 가장 먼저 뭘 얘기해요? 애터미에서 천만 원이든 오천만 원이든 1억이든 네가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거 받으려면 무슨 자격증이요? 애터미 사업자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세일즈 마스터라고 첫 번째. 그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가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방법을 같이 찾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분은요 물건을 내려가지고 풀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나는 여유가 없는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멤버를 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또 나는 그거는 아닌데 소비자를 많이 파는데 나는 엄청나게 나는 재능이 있어.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파는 거 잘하시는 분. 자기는 팔아서 신나서 팔아서 세일즈 마스터 가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런 분은 그게 맞춰드리면 돼. 중요한 거는 이 자격증을 언제 갖느냐. 1년이 됐는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돈을 못 벌죠. 자격증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전문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애터미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시작을 하면서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일은 복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게 굉장히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게 그분에게 어떤 첫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스폰서가 왔을 때 그냥 얘기하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대.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애터미를 얘기를 하는데, 애터미를 돈 벌어 봅시다. 보름에 100만 원 버는 이게 그 플랜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애터미 좋은 거다 아시잖아요. 그 말이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애터미를 제대로 지금 그냥, 이게,
대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선택한 애터미가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규모가 될지 크기가 될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터미를 진행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센터마다 우리가 요즘에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ABR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애터미 뭐 앞으로 대학도 신설을 해서 지금 하시겠다 그러고 또 우리 스폰서님들의 그 다양한 경험들이 들어가 있는 센터의 어떤 그런 스폰서 교육도 있고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7단계만 가면 돼요. 후원수당을 우리 열심히 만들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들어서 제일 1단계는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30대 30이 먼저 맞아보는 거잖아요.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팀장을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30, 30 맞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컨셉은 누구냐면 내 좌측에 우측에 있는 사람이 30, 30이 맞을지를 이제 모든 포커스를 내 좌우에 한 명 한 명에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내 파트너가 30, 30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파트너 보고 좌우 어떻게 맞아요? 이게 아니라 사장님 한쪽은 지금 30이 됐는데 한쪽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한쪽 부족한 거를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실 거예요? 추석 선물 세트 나왔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10만만 더 채우면 사장님 수당 되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스폰서하고 나, 그 파트너의 관계가 모든 파트너들이 내 스폰서가 내 수당에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거는요, 진짜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사장님 수당 이번에 얼마 맞았어요? 몇 번 맞았어요? 이게 아니라, 사장님 지난달에 세 번 맞았던데, 이번 달에는 딱 두 번 더 맞아봅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좌우에 30이 맞아지면은, 저는요, 70으로 맞아지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저는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내가 30이 먼저 돼야 되고 이거는 내 몫이에요 100%. 그래서 30이 돼서 6만 5천을 받아보고 나면 그 받아본 경험을 내 좌측과 우측에 있는 파트너들이 그 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팔려다니면서 내 매출 맞추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손을 잡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우리는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팀이 일이 잘 되고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혼자 하는 사람은요,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보험하듯이 해요. 자기 혼자 고객 만나러 가고, 혼자 가서 고객 관리하고, 혼자 가서 소개받고, 속도가 안 나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요, 떼거리 사업이에요, 떼거리 사업. 떼거리로 뭉쳐다니면 더 잘 돼요. 지금은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1대1로 만나고 2대1로 만나지만 저는 가능하면요. 혼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떼거리로 다녀라. 혼자서는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지만 옆에 그래도 든든하게 누구라도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도 같이 일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다녀라는 얘기를. 비법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비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비법이 다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속에 그게 모아졌을 때 어떤 비범한 비법이 되더라고요. 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아, 직급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직급 도전을 하는데 스폰서가 나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요. 직급 도전하겠다 그러면은 사장님! 바로 연락 오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급을 도전을 외쳐보세요. 근데 외친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 한 다섯 번 하면은 직급 간대요. 임페리얼님 얘기예요. 아우, 직급은 아직 그림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외쳐야지. 외치면은 사람이 와서 붙는데요.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외치고 다니면 나 10월에 팀장 갈 겁니다. 그래서 주자 다 찾으러 갑니다. 그중에는 파트너가요. 준비를 한대요. 아, 저 스폰서님이 팀장을 간다고? 그럼 내가 판매사를 가야 되겠네.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나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스폰서님하고 같이 가면은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근데 내 스폰서님이 전혀 지금 얘기를 안 한다. 여러분들이 질르세요. 질리면 스폰서가 쳐다봐요. 항상 스폰서의 레이더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디에 멈춰요? 눈이 살아있고 직급을 외치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애터미 사업은요. 잘하는 사업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잘해? 많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래 하는 사업이에요. 한번 판매사 가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을 가봐야지 그 다음에 판매사를 갔을 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 안다고 아 세일즈 마스터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직급을 가고 나서의 그 뒤에 후속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거 스피치도 잘하려고 하고 강의도 잘하려고 저는 그거 계속 얘기를 해요.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열심히 오래 많이 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잘해지는 거라고. 그리고 애터미는 스폰서님들하고 좀 상담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 스폰서들은 뭐예요? 경험 부자예요. 상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갖는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순진하고 착하다는 얘기야. 스폰서님한테요, 바쁜 스폰서님한테 거리가 없어서 상담을 못하겠대.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뭐래요? 뭔가를 제대로 결과를 짠 하고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싶대요. 보여주는 거는 그냥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담을 안 하면 보여줄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해야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지 스폰서님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기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가로 가면은 애비애비 하잖아요. 안 돼, 안 돼, 안돼 하잖아. 파트너가 뻔히 지금 잘못된 길로 아니면은 그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스폰서들이 가만히 바라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혼자 가서 일을 저질러 놓고 결과를 갖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폰서들 뭐 신이 아니에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니까. 상담을 하는 거는요, 그 스폰서님의 오랜 돈과 시간과 눈물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이 들어가 있는 그 소중한 경험을 여러 번꼴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 있는 스폰서가 내 하위에서, 내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예요. 비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폰서님은 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그쪽 가서 일하면은 좋겠다. 스폰서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이거를 10억씩을 투자해서 만약에 애터미를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 노하우를 갖고 있고 경험이 많은 스폰서를 여러분들 냅두시겠냐고. 내 스폰서가 딴데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일하고 있는 거를요, 축하해주고 막 이러고 있겠냐고. 매일 집 앞으로 찾아올걸요? 스폰서님 납치를 해서라도 내 사업에 스폰서 욕심 내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여러분 스폰서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성공을 정말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여러분 형제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스폰서라고 하는 그 신뢰는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업자라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스폰서님하고 같이 손을 딱 잡고 천군만마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은요. 진짜 즐거움은 배가 되고 어떤 그런 힘든 일은요. 훨씬 작아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애터미의 핵심 일이. 애터미는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파트너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요, 스폰서님하고 같이 파트너를 찾아 내려가시면 되고요. 난 스폰서가 있는데 뭐 각자 내가 내할일 스스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각자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있죠. 에이코어 하는 거. 그 일을 하는데 그 속에 분명히 스폰서님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애터미일은요, 여기까지 와보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회사가 모든 이런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좋은 제품을 싸게 또 공급을 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함의 크기가 수당의 크기라는 말, 리더스나 로얄 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물론 뭐 앞으로 이제 갈 일이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인정과 보상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뭐 했다고 내가. 애터미 아니어도 이렇게 이거보다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애터미 하기 전에 진짜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막, 응? 그렇게 살았는데 저에게 이런 주어지는 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저보다 제 노력의 일부보다 함께하는 무한단계로 연결된 함께하는 수많은 함께 뛰는 우리 파트너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애터미 안에서 함께하는 이 형제 라인, 모든 애터미 회원들 덕분에 우리의 성공이 진짜 값지고 보람되고 감사한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돈이 안 돼서 힘드신 분은요, 돈은 앞으로 분명히 됩니다. 애터미는요. 애터미니까. 그리고 또, 나는 아직까지 뭐 좋은 파트너가 없다? 나옵니다. 무한단계니까요. 나올 때까지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올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밤에 지금 우리 이제 창문 닫고 자야 되죠? 여름 지나니까 이렇게 또 시원한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오면 우리는 또뭘 준비를 해요? 추운 겨울도 올 거라는 걸 이미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 애터미에서 세일즈 마스터를 가신 분은요, 이제 팀장을 가야 된다라는 거를 순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스폰서님하고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뭐, 노하우 없죠? 노하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우리 파트너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를, 왜냐면 애터미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비법은 없지만, 그래도, 비법 속에 어떤 그런 비범함은 있어요. 내 간절함 가지고.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스폰서님들하고 함께 멋진 팀워크로 집단의 성공을 이루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